2015년에 이루어진 서울시 면담 조사에서도 아이들은 성모 교사의 학대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취재 도중 꿈나무 마을의 한 보육교사가 2017년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9명. 보육교사는 19차례에 걸쳐 아이들을 주먹으로, 왁스통으로, 권투 글러브를 낀 채 폭행했습니다. 시설에선 1년 전인 2016년부터 해당 보육교사의 아동폭행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일회성 체벌로 보고 심할 썰을 쓰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당시 사무국장은 현 꿈나무 마을 초록꿈터의 김영수 원장. 아이들의 목소린 달랐습니다. 보통 출근하는 날은 거의 맞았다 보면 돼요. 2년 동안? 네. 이런 거를 맞기까지 계속 신고를 한 두세 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저가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제 맞는 게 좀 힘들다 싶어서 이제 신고를 몇 번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마다 신고가 안 막혔어요. 심지어는 제가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경찰 도저히 못 참아서 경찰 112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설에 출동을 했다는 거죠. 그럼 애들이 신고를 했으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왔다가 그 사무국장이나 그 사람들이 아무 일 없다, 별일 없다, 그럼 가는 거죠. 내부 징계 사유는 아동체벌이었지만 서울시 행정감사 자료에는 아동권리침해로 축소 보고됐습니다. 꿈나무 마을과 같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두 번 이상 발생할 경우 시설 폐쇄 조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동학대 실태를 포함해 시설 운영 전반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꿈나무 마을은 매년 서울시로부터 약 100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시립 보육원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6년에 아동체벌이 있었던 사실도, 축소 보고된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도 거는 그 법이 내부 징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서울시에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매년 보고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시의원 요구자료가 오면은 그때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동권리 침해라고 하면은 이거는 시설 측에서 좀 축소 보고 네.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의도적인 축소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약간 어떤 표현의 차이인지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게 생각했을 때 근데 아동 권리 침해랑 그 아동 체벌은 좀 엄연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글쎄요. 이건 좀 저희가 시설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꿈나무 마을을 상대로 5개월간의 집중적인 인권 조사를 실시하고도 아동 학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조사 시에는요, 저희가 면담을 실시했는데 해당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피해 진술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학대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왜 말하지 못한 것일까? 오기 전에 이미 시설에 다 연락을 하고 오시나 봐요. 저희한테 먼저 와가지고 너네 말하면 다른 시설로 가져와라 뭐 이러고 전편 선생님들 지켜보면서 쓰게 했어요. 한 명씩 불러가지고 자기 본 앞에서 설문조사 쓰게 하고 이거 다 쓰면 또 보내고 또 항상 오라고 하고 그냥 어린 마음에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저희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우리는 뭐 가족이다. 뭐 누가 용기 내서 경찰에 신고하면은 가족을 배신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인권위에서 조사 나올 때도 저희한테 너네는 다 가족인데 만약 너네가 지금까지 당한 폭력 사실을 적어서 인권위에서 이 재단을 없애면 이 고아원을 없애면 너네 어디 가서 또 새로 적응할 수 있을 줄 아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가족이 다칠까? 가족을 잃을까? 아이들은 홀로 아픔을 삼켰습니다.